도심 한가운데 있는 북한산. 그 중에서도 등산객들 탐방이 제한된 비법정 탐방로에서 멧돼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곳에도 멧돼지들이 예. 좀 많이 다녀요? 예, 이곳은 이제 북한산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설마 멧돼지가 이런 곳에 다닐까 싶었는데요.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아, 이게요? 네. 코로 땅을 파가지고 네. 물이 이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딱 고이게 하거든요. 그럼 물이 고이면은 거기서 다시 목욕을 하고. 진흙을 묻혀서? 예. 지금 이 안이 지금 예. 멧돼지 하나가 딱 들어가서 목욕하기에는 예. 최고로 좋은 장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 산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에도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멧돼지가 여름에도 여기 올 수 있고 겨울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물이 있고 예. 1년 내내 여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와. 여기서 멧돼지가 목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그 뭉툭한 코로 물이 흐르는 땅을 팝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몸을 담그는 거죠. 온몸을 흙탕물에 담그고 비비는 걸 보니 멧돼지 녀석 목욕을 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진흙 목욕을 마친 멧돼지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보시면 아실 수만 이제 멧돼지가 목욕을 하고 가면서 이제 몸을 비비는 나무들. 아 여기에 네, 여기도 있고 네, 지금 여기도 있고. 많이 비볐네요. 네. 아, 여기 진흙이 그대로 묻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멧돼지 길인데 가면서 이제 계속 비비는 거죠. 여기도 비비고. 예. 네. 여기도 비비고. 아, 여기도 비볐고요. 아니. 모든 나무에 진흙 자국이 쭉 묻어 있네요. 이게 멧돼지가 탐방하는 길이라는 거 있죠, 탐방. 아, 여기도 비비고요. 네, 여기도 비비고. 이쪽도 다 비볐는데. 나무에는 목욕한 멧돼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무에 몸을 비비는 이 독특한 습관은 멧돼지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멧돼지가 지금 상태가 보면 흔적 보면 이렇게 비비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고 다시 하고 일로 비볐네요. 일로 비비고 절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몸을 비벼댔으니 나무라고 멀쩡할 리 없겠죠. 이 비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예, 이거 보시면 이제 멧돼지가 여기서 쭉 오면서 이 나무가 지금 가장 많이 벗겨졌는데 완전 나무가 예. 이만큼 패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계속 비빔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비비다 보니까 이제 털 같은 게 나무에. 아, 여기 털. 예. 잠깐만요. 이게 멧돼지 털입니다. 아. 야, 이 돋보기로 보니까 이게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예. 와, 이 털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예.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예, 예. 이게 멧돼지 털이라면 어떻게 나무에 쏙쏙 박혀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보시면은 야. 멧돼지 털은 보시면은 끝에가 갈라져 있어요, 가닥이. 예, 볼까요? 예, 여러 가닥으로. 야, 진짜 그러네요. 예, 이게 멧돼지 털의 특징입니다. 이 자체가 억센 것도 있지만은 모든 멧돼지 털은 끝에가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세 가닥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예, 두 가닥, 세 가닥. 예. 오, 이게 처음 알았네. 이건 송진 아니에요? 예, 송진입니다. 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멧돼지가 일부러 송진을 내려고 이빨로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나무에 상처를 주면은 나무는 그 상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송진을 내는 거고. 그럼 멧돼지는 이 송진을 다시 몸에 묻힙니다. 네. 멧돼지가 비빔목을 선택할 때 이런 송진에 나오는 나무를 선택을 합니다. 리키다 소나무, 소나무, 뭐 잣나무, 낙엽송 이런 거를 비빔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 이 송진이 아마 뭐 벌레라든지 기생충을 네. 아마 보호하는데. 네, 이걸 몸에 바름으로 인해서 뭐 상처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생충을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송진이 지금 이렇게 벗겨진 건 있죠? 이렇게
베껴진 거는 바로 최근에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예, 예. 이걸 긁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멧돼지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경사를 내려올 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흙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밀려온 그렇죠. 그래서 예. 멧돼지 오히려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발자국이 찍힌 위치와 방향은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네.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멧돼지 발자국은 예. 앞 뒷발이 다릅니다. 예. 오, 잘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요 앞발이죠. 예. 앞발하고 뒷발하고가 약간 겹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앞발이 딛고 이제 이 앞발이 빠지면서 다시 뒷발이 이렇게 딛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뒷발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예. 거죠. 이 상태 봐서는 정확하게 앞발이고요. 예. 여기 밀려간 거 보면 뒷발도 이렇게 살짝 겹쳐졌다는 거죠. 멧돼지 발자국을 이렇게 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갔네요. 멧돼지의 동선이 보이시나요? 이제 그 발자국에는 밀가루를 뿌려서 좀 확인해 예. 보니까 이런 발자국이 나요. 예. 표시가 딱 나네요. 예.